Hello everyone, I'm Sydney. Thank you for joining 5-Minute English, 상황별 회화.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자주 쓰는 대화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하루 10분만 배워보도록 해요. Today, we learn how to order an ice cream at an ice cream store. 오늘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어떻게 주문하는지 배워볼 건데요. 우선 상황 먼저 만나볼까요? Let's look at the situation. 와, 진짜 많다. 뭐가 가장 인기 있는 맛이에요? 리얼 초콜릿이 인기가 많아요. 먹어볼 수 있어요? 네, 여기요. 맛있네요. 이걸로 할게요. 컵에 드릴까요? 콘에 드릴까요? 컵에 주세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문하기 상황 잘 보고 오셨나요? 자, 그럼 저랑 한 문장 한 문장씩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어떻게 주문을 하면 되는지 배워볼게요. 자, 우선 제가 일행들이랑 갔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요. 아이스크림 사고 싶어요. 오, 종류도 많아. 와, 진짜 많다. 야, 저 봐, 진짜 많다. 라고 놀라서 말할 때, 와, 진짜 많다. 종류 왜 이렇게 많아? Wow, there are so many flavors 라고 합니다. 와, 맛의 종류가 진짜 많다 할 때 맛이라는 단어 flavor 넣어주면 돼요. Wow, there are so many flavors. 여기서 so 집어넣음으로써 정말 정말 많다 라고 강조를 해줍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Wow, there are so many flavors. Wow, there are so many flavors. Good. 그런 다음 이제 점원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무엇이 가장 인기 있는 맛인가요? 아우, 못 고르겠어. 못 고르겠어. 무엇이 가장 인기 있는 맛이에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때 뭐라고 하죠? What's the most popular flavor? 하면 되죠. What's the most popular flavor? Popular 단어가 3음절이기 때문에 길어서 the most가 와서 가장 인기 있는 이라는 최상급을 만들어줘요. What's the most popular flavor? 따라해 보실게요. 더 빨리 해 보실게요. What's the most popular flavor? Good. 그럼 점원이 이제 말을 해주겠죠. 제 생각엔 이게 잘 팔려요 등등. 근데 이 가게에선 리얼 초콜릿이 인기가 많나 봐요. 점원이 말하네요. 리얼 초콜릿이 인기가 많아요. 리얼 초콜릿이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무엇무엇 is popular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좀 더 원어민스럽게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People like real chocolate. People like real chocolate. 여러분, 초콜릿 발음할 때 초콜릿 하지 마시고요. 초콜릿이라고 발음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따라해보실게요. People like real chocolate. People like real chocolate. Good. 그럼 이제 그 말을 듣고 맛이 궁금하잖아요.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먹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물어보죠? 내가 하는 거니까 Can I try? 시도하다, 먹어보다. Can I try? 라고 물어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Can I try? Can I try? 그럼 점원이 한 스쿱 떠서, 한 스쿱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스푼을 터주겠죠. 한 스푼 떠서, 네, 여기요. 라고 권해주겠죠. 네, 여기요. 네. Yes, here it is. 무언가를 건넬 때 here it is. 라고 합니다. Here it is. 라고 해요. 따라해 보실게요. Here it is. Here it is. Good. 그 다음 내가 맛을 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맛있네요. 이걸로 할게요.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 맛있네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이랑 감탄사는 똑같이 해요. It's really tasty. 정말 맛있네요. It's really tasty. 이걸로 할게요. I'll have this one. 이걸로 할게요. I'll have this one.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t's really tasty. I'll have this one. It's really tasty. I'll have this one. Good.
그러면 이걸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점원이 물어봐야죠. 컵에 드시겠어요? 콘에 드시겠어요? 네, 콘도 종류가 많긴 하지만 우리 우선 컵이랑 콘으로 나뉘잖아요. 컵에 드시겠어요? 콘에 드시겠어요? 물어볼 때 점원이 뭐라고 물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무엇 무엇 or 무엇 무엇 이렇게 물어봐요. A or B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cup or cone 이라고 물어보죠. cup or cone. cup or cone. good. 그럼 나는 컵을 원해요. 아, 콘 먹다가 다 새거든요. 컵 해주세요. 컵 해주세요. cup please 붙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뒤에 please 붙이면 무엇 무엇 주세요 라는 표현이 만들어져요. cup please. 따라해 보실게요. cup please. cup please. good.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주문하기 상황 배워봤는데요. 그럼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Wow, there are so many flavors. What's the most popular flavor? People like real chocolate. Can I try? Yes, here it is. Mmm, it's really tasty. I'll have this one. Cup or cone? Cup, please. 여러분, 영어에서는 소리내서 내가 말을 내뱉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내 말이 되어서 불쑥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 저랑 한번 역할극을 해볼 건데 제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는 손님이 돼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가게 점원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이 손님을 해보시는 거예요. Let's start! Wow, there are so many flavors. What's the most popular flavor? Can I try? Mmm, it's really tasty. I'll have this one. Cup, please. People like real chocolate. Yes, here it is. Cup or cone? 여러분, 오늘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주문하기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가서 This one 이런 식으로 그냥 고르지 말고 한번 먹어본다 라는 말도 해보세요. Can I try? 라고 해서 맛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고르시고 싸가시고 오케이? 그럼 당당하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문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는 걸로 I'll see you next time!